탑픽인 이슈 함께 할 텐데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탑픽인 이슈 탑3 중에 세 번째 탑픽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전기 인상 조금 유보하기로 했네요. 네. 좀 그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했는데 그렇게 됐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에서 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보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전력에서 어쩔 수 없이 LNG 가격의 일시적인 급등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유보를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고요. 네. 그로 인해서 최근에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던 한국전력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순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낮은 시가총액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만 3천 원대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2만 3천 원의 지지 여력을 내일 정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네. 내일 2만 3천 원 이상 이 가격이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국전력은 이대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만 3천 원 이상 상승력이 나타나는 양봉으로 내일 시세 흐름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매수 관점이고요. 분할 매수 관점. 네. 이대로 2만 3천 원을 깨면서 하락이 내일도 만약에 이어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은 2만 1,300원 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2만 3천 원을 깨고 내려올 경우에는 2만 1,300원부터 여러분들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혹여라도 진짜 이제 2만 3천 원 내지는 2만 1,300원까지 뭐 분할 매수 관점이든 매수가 만약에 되었다라고 할 경우 손절 라인은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미 지속적으로 엄청난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고 이 기대 심리가 조금 꺾이면서 나오는 단기 하락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또 상승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목표가는 지속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3만 원짜리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8,000원 제시해드렸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기간에 조금 유념할 필요 있어 보이는 것이 어쨌든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인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지금도 뭐 LNG 가격 상승력이 뭐 단기적이다, 일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거든요. 네네. 또한 유가도 계속 60달러대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전기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올린다고 한다고 해도 이제 사실 그 부담은 있지만 실제 각 가정에 쓰는 요금에서 그 인상폭을 계산해 봐보면 네. 큰 금액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탑픽인 이슈 두 번째 탑픽 보시겠습니다. 네, 항공 우주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투자에 대한 심리는 점점 높아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이슈가 되는데, 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지난 20일 날 원래 이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발사하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네. 생겼죠. 이 발사체 상단을 제어하는 전기 지상 지원 장비의 급격한 전력 상승 문제가 감지돼 이 발사 자동 절차가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오늘 재발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발사가 연기된 500kg급 이 국산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만약에 이번에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민간 우주 산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 우리 회사 우리 국내 회사들 중에 네. 이 우주 사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 한화그룹이죠. 그래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조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형위성 발사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미 3월 12일 날 급격한 반등력이 나오고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대로 좀 고점 횡보 구간을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성공을 이 중형위성을 성공리에 발사를 하게 될 경우 줄줄이 이제 위성 발사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인수했던 이 세트랙 아이라는 위성 업체의 시너지가 좀
나타날 것 같고요. 거기에 최근에 이 김동관을 대표로 해서 이 하나 스페이스 허브 출범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기업에서 우주 기업으로 지금 진출을 하는 그런 첫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도 순자산 가치적인 측면으로 좀 간단하게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이제 비슷한 회사가 한국항공우주죠. 그런데 이미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자본총계가 2조 5천억인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2조 원대로 상당히 자기 자산 가치 때보다 낮게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나 우주냐 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냐 둘 중 하나를 놓고 고른다면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될 것 같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메리트가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 4만 1,000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시일을 두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내려오면 매수가 좀 많이 한 5% 10% 정도 내려오면은 그렇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이대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4만 4천 원 단기적으로 한번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4,600원 제시해 드렸는데 이유는 일단 4,600원이 무너지면은 현재 단기적으로 3월 12일 날 상승력이 나온 그런 추세 흐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는 좀 주가가 좀 길게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4,6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손절가 4,600원이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토픽은 이슈 첫 번째 토픽 바로 보겠습니다. 네, 바이젠셀 기술성 평가 통과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바이젠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면역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입니다. 이 카톨릭대 김태규 교수가 설립한 회사인데, 네. 이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 평가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장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던 그런 회사이고요. 지속적으로 네. 안 되다가 이번에 2021년에 상장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6년에 보령제약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현재 이 바이젠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령제약이 이 바이젠셀의 지분을 29.5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성공리에 상장하게 된다면 이 보령제약이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 바이젠셀의 김태규 대표는 올 3분기 내에 상장을 또 추진할 것이다 라고 또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보령제약은 이미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국면이지만 만약에 바이젠셀이 상장이 진짜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주가 급등력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1,2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21,2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27,000원이 깨져버리면 이 최근에 2021년도부터 나온 이 횡보 추세가 무너지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27,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자, 이 상태로 급등력이 한번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25,000원 자리는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0원 자리를 단기 매도로 잡으시고 만약에 25,000원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조금 더 홀딩하면서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주식 투자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